낮이면 35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전국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볕더위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아시아와 유럽 등 그야말로 전 세계가 폭염에 노출됐습니다. 특히 폭염의 피해를 본 이들이 바로 무슬림들인데요. 정기 성지 순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찾은 이들 중 550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앞둔 프랑스 파리도 무더위 탓에 최악의 폭염 속에서 치러지는 올림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미국도 여러 도시가 수십 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씨름하고 있으며 인도 북부는 한 달 넘게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남부에서 폭우, 북부는 40도 안팎에 이르는 폭염을 겪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난 19일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전보다 더 더운 역대급 폭염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염으로 인해 경제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요 작물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물류망도 영향을 받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지구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전 세계 GDP가 최대 12%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염의 가장 큰 문제는 점점 장기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현재 역대 가장 더운 달을 12개월 연속 달성 중입니다. 현재 폭염의 원인은 강한 엘니뇨 현상으로 해수 온도가 높아진 탓인데요. 라니냐 현상으로 해수 온도가 내려가도 이상 기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온 상승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점점 길어지는 불볕더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류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해야 하는데요. 과연 인류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